여러분들 뭐 먹방 하죠? 일단 훌랄라 먹자. 치킨? 어. 치킨 안 되게. 뭐 좀 많이. 패스. 같이 고르자 옆에서. 인누왕. 아 편집장님 진짜 너무했어. 근데 나 막 엄청 배고프진 않거든. 그러니까 술 안 좀... 먹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술을 못 먹잖아 그러면. 술 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술? 요즘 나 혼술이 뭔가 막 좋더라. 거짓말. 그럼 나 들어갈게. 참치 앤드 육회. 아 좋아. 너무 비싼데 이러면? 그러니까 대회점 빌드도 이 정도 고민하나? 너 시켰어? 아직도 안 시켰어. 근데 너무 비싸서. 안 돼 먹고 오늘 일을 못했잖아. 뭐지? 성인이. 나도 성공하려면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될까? 꼭 그렇지도 않아. 근데 네가 불편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지. 어때 다혜 씨 요즘 편하신가요? 아니야? 성공하시겠네요. 너. 아 너 근데 머리 잘랐더라. 따규 형 방송 보니까. 제가 너 그분 머리 잘라줬어. 근데 어때 너가 봤을 때 지금 너 실력? 아니 제 실력을 어떻게 제가 평가하나요? 아 근데 좀 그런 게 있다? 내 친구들은 진짜 이제 시작했잖아. 와 언제 자리 잡냐 진짜. 너네 친구들은 다 뭐 대학 가거나 노는 애들 많지 않아? 지금 차이를 많이 벌려놔야 돼 걔네들이랑. 그래야 네가 나중에 어울리거나 놀 수도 있는 겨. 여유가 생기고. 나는 시작이라기보다는 나는 좀 약간 오히려 몇 년 전부터 좀 현타가 왔어요. 가정도 있고 돈도 뭐 어느 정도 벌어놨고 인생에 목표가 딱히 없는 거야. 그냥 삶이 무료해지는 게 있지.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죠 뭐. 직장 갔다 오고 퇴근이고 맨날 하루 일상 똑같이 반복이고 이러니까. 그런 걸 보고 번아웃이라 그래요? 솔직히 내가 좀 과부하가 걸렸거든. 스타도 열심히 해야 돼. 프로듀서도 깨야 돼. 그리고 스타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유튜브도 찍어야 돼. 이래서 좀 과부하가 걸렸는데. 아 근데 형도 다 열심히 하잖아. 근데 이게 네가 내 가족이라서 그렇지 되게 현실적이다. 뭐냐면 네가 미용 10시간 연습을 해. 20시간 연습을 해. 근데 막상 미용실 가서 손님 머리를 못 잘라. 그렇죠. 그러면 너의 값어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하든 뭘 하든 성적이 안 나오면은 나는 그냥 연습 안 한 놈이고 그냥 그거야. 그런 건 있겠지. 사람들 입장에서 아 얘 불쌍하다. 아 얘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인정은 못 받아. 아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남들은 다 발전하는데 나는 뭔가 도태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과도기가 걸렸어. 나도 내가 원래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남들은 이미 나를 뛰어넘은 거야 바꿔가지고. 근데 나는 도태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 스타일 그대로이기 때문에 도태되어 있는 거야. 나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인정을 해요 진짜.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도 원래 대견하다고 봐. 시대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해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야 요즘은.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냥 인생이 도태되어 있으면 밀려나는 거고 경쟁에서 뒤떨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느낄 거예요.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올 텐데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자꾸 인생 얘기를 하지만 도돌이표인데 위만 쳐다보다가 죽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내다볼 줄도 알아야 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위를 바라보면서 인생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예시를 들면 내가 영호형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그의 노력만큼은 동기부여를 되는데 그의 커리어만큼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능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영역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노력만큼은 돈 받아야지 그거는. 그건 맞는 건데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너무 인생 얘기를 풀어가는데 조금 너무 새벽 감성이라서 방금
막 그렇게 말하려다 말았어. 어? 그래, 새벽 감성이잖아. 아니, 저녁 7시에 술 마시면 이런 느낌 안 나오잖아. 근데 새벽에 마시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뭐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찐 팬들이나 이 시간대에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솔직히 헛 시간에 투자해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그 다음 이 시간대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깨달을 사람들은 깨닫고, 뭐 아닌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고.